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도령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예. 좋은 쪽으로 아무리 부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수 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예. 삼재 중에 예. 우리가 삼재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올해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분명 복삼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복삼재만큼은 왜 너무 의식 가지고 삼재라고 해서 움츠릴 것이 아니라 발복해서 나가서 뭔가 더 공격적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복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뒀을 때 해당되는 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복삼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 무속에 연관이 있고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매우 좋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제 사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철학관을 가야만이 내 팔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만세력 어플을 깔아 놓으시고 자기의 생년월일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운하고 이제 맞춰 볼 수가 있어요. 그 비교 한번 해보면 거기에는 어플에는 오행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집에 안 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복삼재다 하면은 내 일간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일단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시고 올해 운이 어떤 기운이 들어왔는가 그거를 일단 알면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민년은 물의 기운입니다. 임수기 때문에 그 물의 기운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삼재가 들어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쥐띠, 원숭이띠, 용띠 이 띠들이 계신데 그 어플에다가 생년월일 시까지 넣으시면 더 좋고요. 거기에서 내 오행의 기운이 목에 그 기운이 사주에 많다든지 사주에 토기운이 많다든지 불의 기운이 많다든지 거기에 보면 오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올해 운세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운까지는 뭐 보실 수는 없겠지만 대운 흐름까지 보면 사주 공부가 많이 그 진행이 되고 깊이가 있는 분들은 그 대운까지 볼 수는 있을 건데 대운까지는 안 보더라도 올해 1년짜리 운을 본다면 내 사주에 토기운, 화기운, 목의 기운이 많다라고 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고집이 세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인데 올 연도 운에서는 좋게 발복하실 수 있는 삼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내 사주팔자에 천간에 무토가 걸려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올해 그 상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구설수와 시비수, 사고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토가 없는 삼재들 그리고 사주에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몰려 있는 그리고 목의 기운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이제 그러한 분들은 조금 올해 운세에서는 좀 많이 좋은 기운을 얻어서 복삼재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운 좋은 거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복삼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삼재라는 띠가 세 띠밖에 안 되니까 네. 세 띠에서 고르라는 것도 좀 웃기고 네. 그러면 그 중에 차라리 내가 만세력을 깔아서 어플을 깔아가지고 내가 태어난 일주를 보고 내가 목의 기운을 가졌는지 화의 기운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가 올해는 큰 임수면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바닷물이 왔을 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내가 복삼재인지 아니면 조금 악산된지 알수 있죠. 그렇죠. 그걸 알수 있다는 예, 알수 말씀이시죠? 있죠. 그 정도만 알고 가도 재미있죠. 예.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띠만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띠는 그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의 생이다 하면 그 돼지띠가 그 띠가 그 사람 돼지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기운은 그 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비밀스러운 건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뭐 69년생 띠가 다 똑같이 운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자신
네, 그 기운, 오행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요. 그러려면은 그뭐 스마트폰에는 어플만 깔면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자제분들한테 깔아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서 펼쳐서 보시고 심심할 때 조금만 관찰하시면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를 보게 되면 일주의 기운을 우리가 지지에서 많이 받나요? 천간에서 많이 받나요? 일단은 그 천간의 일간이 나예요. 내 자신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불의 기운인지, 목의 기운인지, 토의 기운인지, 그 어플에는 오행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지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술일이다 하면은, 임술일날, 임수의 물의 기운으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오행으로 봐야지 되는 거지, 띠만 갖고, 띠를 가지고 나라고 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무진일에 태어났다 하면은 용날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용날에 내가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소용력이 큽니다. 일단은 그 기운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어플을 보고 나의 오행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는 수박을 잘라서 갈라놓고 빛깔과 향기를 맡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수박을 덩어리째 놓고 외부에서 이거 뭐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정의를 좀 내리자면 올해 이민년이고 인수인데 내가 천간이 계수가 있다면 내 본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물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올해 흐름이 어떤지를 맞춰보면 된다. 예, 그러면 내가 그렇죠. 일간에 이제 계수인데 수가 기운이 들어있는데 그 나머지 내 사주에 막 화도 많고 토도 많으면 이게 사주가 약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올해 이민년에 임수가 와서 나를 도와주니까 아군이 온 거죠. 아군이 와서 나를 협조해 주니까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직장을 옮겨도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올해 이민년에 그 들어가는 삼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재 들어온 띠에 혹시나 관제가 끼는 그 띠가 있을까요? 관제가 들어오는 띠.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이 띠는 관제가 걸린다. 단정을 내릴 수는 없죠. 내릴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 이런 띠들은 있죠. 삼재에 들어선 띠 중에 네. 어떤 띠가 가장 높을까요? 삼재 들어온 띠 중에 무신생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무진생이요. 예, 무신생. 무신생. 예. 이 사람이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풍지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와서 막고 있으면 괜찮아요.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들어와 있거나 흉한 대운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 무신생이 삼재가 들어왔다면은 삼재에다가 상충에다가 대운도 없지. 이거는 삼박자로 흉한 게 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관제에 걸려가지고 소송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제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성향이었다면 대번 이번에는 안 먹힙니다. 걸립니다. 걸려서 관제에 딱 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생이죠. 6, 8년생 무신생 삼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신생은 어떤가요? 병신생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무신생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병신생입니다. 병신생? 예, 빨간 원숭이 띠인데, 근데 이분들은 병신생이면 연세가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가시던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병신생들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구설과 시비, 그다음에 있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옮기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구설과 시비에 연관이 돼서 노출이 돼서 흉한 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신생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는 이 삼재가 들어오는 띠 중에 관제가 걸려 들어올 수 있는 띠가 거의 원숭이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쥐띠와 용띠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고요. 무진생. 무진생 용띠. 네, 무자생. 이 띠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천간에 무토가 들어온 거예요. 무토, 토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주 자체 이 사람들이 토기운을 장착하고 있는 건데, 올해 이민년을 만나면서 내 사주하고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무진생들, 또 무신생들, 그다음에 무자생들, 이 무토가 들어있는 분들은 온전하게 천하태평으로 무탈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충돌은 됩니다. 내 사주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는 그냥은 안 넘어가죠. 무슨 일은 발생이 되죠. 시비수가 생기든지,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뭐 크든 작든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꼭뭐 우리가 쥐띠 같은 경우에는 관제는 없어도 사고수나 이런 건 있을까요? 다른 쥐띠들은 상관은 없는데, 그 무자생의 그 쥐띠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수나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쥐띠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대여성 TV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또 질문에 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어려운 질문을 저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이민년에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주제가 이제 재물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재물운이 가장 최고 올해 득을 볼수 있는 띠가 있다면 세 가지만 골라줄 수 있으실까요? 재물운이 최고 좋은 띠는, 제가 띠만 가지고는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사실 사주라는 게 연월일시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예. 연월일시에서 축소한다면 올해는 무슨 띠인데 무슨 띠의 몇 월생이 최소한의 몇 월생은 어느 정도 빛은 보겠다. 그런 띠그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서 그 이민년 하면은 올해 이제 그 세운에서는 임수 천간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사주팔자에서 이 사람이 수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물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띠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재물운이 좋아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사주팔자에서 화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토기운이다. 근데 사주팔자 지지에 화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용신이나 희신으로 금수의 기운을 기다리고 있다면, 올해가 이민년에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해의 재물운을 취득할 수가 있고, 재물운이 상승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좀 사주팔자 그 일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알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날짜까지만 알아도. 그리고 요즘에는 또그 사주팔자 볼수 있는 게 어플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 일까지만 넣어도 자기의 그 일간이 어떤 오행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세력 어플만 깔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연과 월만 가지고 그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그게 함축되어 있고 좀 좁은 그 상황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수의 운을 기다리고 있는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올 연도에 조금 운이 잘 풀리고 재물운이 들어와서 붙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으로 발복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알아볼 수는 있죠, 그런 경우. 그러면 띠보다도 영향을 받는 게 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태어난 날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세력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알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그 내가 만약에 만세력을 폈는데 내가 화의 기운이다. 그럼 올해 이민년은 어떨까요? 그 내가 이제 그 만세력을 펼쳐봤는데 내가 화다. 근데 지지에 예를 들어서 인오술이 합의돼서 화기가 강하게 있는 사주라고 하면은 올해 운 좋죠. 올해 운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운에서는 이민년 했을 경우에 그 임수의 수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이민년 해서 범띠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약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목의 기운은 약하게 들어오고 임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기운의 일간이 화기운인데 사주가 신강사주일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운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수국화로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나의 뜨거운 화기를 수기운이 이민년에 수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운이 발복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민년만큼은 그래도 조금 순탄하게 좀 재물운이 돌아갈 수 있는 띠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다면 무슨 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냥 합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띠들은 조금 안전하게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민년이면은 뭐 말띠라든지 이 뭐 개띠라든지 뭐 그런 띠들은 일단 합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돼지띠 뭐 71년 뭐 예를 들어서 신해 생 같은 경우는 인해 한목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좋은 그 이제 운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측적인 부분인데 뭐 나쁘진 않죠. 그런 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오술 띠들은 좀 어느 정도 좋은 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나이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이대로 추린다면 어떨까요? 나이대를 추린다면은 일단은 말띠 같은 경우에서 7, 8년생 그 무호생이 있어요. 네. 그 무호생은 일단은 말띠이지만 천간에서 약간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좋은 운을 받는 게 조금 부족하고 그 이외에 말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생적인 관계로 작용을 하니까 큰 그 안 좋은 파극적인 기운은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띠라고 해서 말띠 개띠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7, 8년생 무호생 그 말띠들은 올 연도에 조금 재화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띠들은 조심해서 배제시키고 그 이외에 말띠들은 좀 괜찮다고 좋게 예측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단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측적인 부분이니까 참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건 단식법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맞춰보는 거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띠에서는 7, 8년생을 제외한 띠는 그나마 재물운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띠인데 개띠가 올해 들어서 뭐 경술생도 있고 임술생도 있고 뭐 네. 많죠. 예. 병술생도 있고 그 중에 나이대. 나이대요? 네. 나이대는 일단은 그 병술생이 조금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병술생 같은 경우는 개띠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병화하고 올해 임수가 어쨌거나 충돌은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설수, 시비수가 약간 발생이 되니까 그 병술생 이외에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를 내리자면 말띠와 이 개띠가 올해 이민년에는 그래도 재물운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 예. 그리고 네. 조금 이제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그 띠들이 네. 조금 조심만 하면 되고 그런 띠들에 해당이 안 되는 띠들은 그냥 일단은 그 띠궁합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는 무탈하게 무해무득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질문이 좀 약간 좀 틀리십니다. 예, 좀 예, 좀 네. 예, 꽂히는데요. 예, 예 재밌습니다. 예, 날카롭게 질문이 예, 고맙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선생님 이민년에 네 예, 예. 사고수가 많을 것 같은 혹시 띠나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사고수가 날 것 같은 띠와 나이 네 사고수가 예. 뭐 강한 기운이 있다든가 네. 그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은 원래는 이게 그 사고수 뭐 그런 거는 띠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주 운명을 조금 이제 알거나 공부를 하셨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건데 물론 이 신을 받으신 무속인 선생님들이라면 신에서 알려줄 때는 나오죠 띠가 안 들어가도 나오죠 신에서 얘기하는데 아야 니네 에? 사고수가 좀 생기겠다 조심해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생일 안 들어가도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띠는 일단은 예측은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사주팔자하고 충돌이 되면 좋은 일은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충돌이 벌어진다는 거는 사고수나 사람들하고의 그 시비 또는 심해지면 시비가 심해지면 관제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띠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단식법입니다. 5살 2018년생 무술생 얘가 관제수 걸 일은 없겠죠. 5살에 무슨 관제수가 걸려. 근데 이런 애들은 사고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수가 아니지만은 사고수로 인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무술생이죠. 무술생은 올해 이민년하고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천간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살 병신생 2016년생 놀다가 다치거나 넘어져서 병원에 이제 불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띠하고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11살 2012년생이 임진생인 용띠인데 이거는 용띠인데도 그냥 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올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용띠니까 올해 나 삼재 들었어 걱정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띠만 갖고 봤을 때는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임진생이 월과 일과 시가 또 있는데 그쪽에서 올해 운하고 충돌이 벌어지면 무슨 일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띠만 갖고 볼 때는 임진생은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띠만 갖고 볼 때는. 근데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이제 자세하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 2008년도 15살 무자생도 삼재에다가 올해 무임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띠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신생 원숭이 띠도 2004년생 19살 이 띠도 여기 책받침 보니까 또 X가 또 두 개나 쳐져 있네. 갑신생은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이 원숭이 띠하고 올해 이민년에 여기 인자하고 인신충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충돌이 벌어지는데 19살짜리가 뭐 충돌이 벌어질 게 뭐가 있냐. 얘도 뭐 누구랑 친구랑 싸우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진생 23살짜리 2000년생은 크게 충돌은 없습니다. 삼재라고 하더라도 25세 무인생 1998년 여기 책받침에는 세모로 나왔어요. 세모는 뭐냐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25세 무인생은 나쁩니다. 올해 무조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세 병자생 1996년생 27세에는 여기 책받침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로 해서 대기라다 나오거든요. 안대기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는 병임충이 들어오고 물과 불이 충돌이 나는 형국이고 쥐띠가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27세 1996년생도 띠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나. 여기 무진생은 삼재인데 35세 책받침에는 동그라미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길년 그러니까 좋은 해라고 동그라미가 쳐졌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1988년생 35세 무진생은 올해 무임충이 걸립니다.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설수, 시비수, 사고수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무진생 용띠가 만약에 성격이 욱한다, 과격하다 하면은 관제까지 걸려서 유치장이나 교도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생 43세 원숭이띠 이것도 길함의 반 정도 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이거는 경신생 원숭이띠는 삼재에다가 인신충을 맞기 때문에 이동수, 변동수, 구설, 시비, 사고, 수술, 관제 이런 운으로 작용을 받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5세 78년생 무호생 말띠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호생 말띠는 먼저 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호생은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가지고 대길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대흉합니다. 무호생 말띠는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금전 파탄이 날 수 있고 몸수 건강을 치고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인간 시비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관제에 걸려서 유치장이나 깜빵도 갈 수 있는 그런 띠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띠로 봤을 때 1972년 임자생 삼재거든요. 여기 51세 책받침에는 X가 나와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임자생은 띠만 봤을 때는 올해 삼재라고 해도 걱정할 거 없고요. 동그라미 길한 년이다. 여기에서 이제 55세 무신생, 여기는 X가 두 개네. 역시 맞네. 1968년생 무신생은 안 좋게 여기도 책받침에는 나왔는데 역시 이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책받침하고 똑같이 맞기 때문에 천간지지 연주를 다 이렇게 딱 기둥을 부러뜨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구설 시비 수술 사고 수술 관제 이별수 이동 변동, 금전 풍파 다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 과욕은 금물, 평상시대로 이렇게 지내가도록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7세 병호생, 1966년생인데 뭐 삼재도 아니죠. 그러나 병호생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민년하고 병호생은 병임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갑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몸수 건강, 구설 시비 관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생은 조심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58년생 65세 무술생, 여기는 책받침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주 그냥 좋은 년이다. 무술생 65생 동그라미 두 개로. 근데 매우 흉합니다.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이도 지금 60 중반이 넘었고 이렇게 무임충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수 건강, 재산을 치지 않으면 몸수 건강을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병원에 볼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67세 병신생 원숭이띠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도 삼재에다가 병임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죠. 천간지지가 다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주를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을미생 양띠는 괜찮고 갑오생도 뭐 괜찮고 임진생 52년 72세 괜찮고 그 다음에 72세 신묘생도 괜찮고 73세부터는 그냥 패스. 73세 이후로는 그냥 운 같은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73세 70 중반 이후로는 무조건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때에 무슨 뭐 사회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대인관계하고 돈 벌고 뭐 그럴 나이는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만 조심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75세 무자생, 1948년생 75세 이 나이에 계신 분은 올해 삼재에다가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75세가 돼서 몸수 건강을 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사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띠만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띠만 가지고 운명을 예측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PD님께서 아주 필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이런 정도 좀 안 좋은 나이 때 피해 가야 될 수 있는 올해가 운이 안 좋아서 피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띠 나이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민년에 네. 조심해야 될 나이 띠가 좀 상당히 많네요. 많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호명해주신 이 띠 분들이 이민년에는 조금 조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심하시게 될 것 같고 조금은 참고는 되실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민년 들어서요, 삼재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민년에는 이제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삼재인데 좀 대표적으로 84년 39세 쥐띠 갑자생이신 분들이 삼재가 들어왔으면서 또 같이 아홉수가 같이 껴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분과 같이 아홉수에 삼재가 같이 들어왔다. 이분들이 무사히 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죠.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아홉수에 이제 삼재까지 겹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은 무탈하게 올해 2022년 이민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아홉수가 걸렸지, 삼재도 꼈다고 하지. 야, 이거 올해 이거 너무 불길하다. 뭐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그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홉수에다가 삼재가 아니라고 해도
운이 안 좋거나 좀 흉한 기운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홉수의 삼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운 패턴이 좋으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홉수의 삼재가 겹쳐 있는 분들은 이 무속을 믿는다든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불교 문화를 믿으시는 분들, 기독교인들을 빼고는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일단은 그 아홉수라는 거는 구자 숫자는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는 좀 안 좋은 일이, 이 불길한 일이 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아홉수에 뭐 19살 때, 29살 때 또는 49살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아 이거 아홉수 때문에 안 좋게 됐구나, 아홉수 때문에 무슨 사고가 터졌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홉수여서 그렇다고 또 100%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홉수를 또 무시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도 또 애매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홉수의 그런 그 속설은 저는 안 믿습니다. 저도 19살, 29살, 39살이라는 나이대를 저는 다 경험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아홉수에 대해서 또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아홉수에 대한 그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자 수차 나이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뭐 신령님이나 조상님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불안감이 덜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하실 건데 아홉수에 대한 거는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은 또 아홉수인데 또 삼재까지 겹쳐 있는 그 상황이라면 주변에 좀 이렇게 덕망 있으시고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불교나 무속 쪽으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쪽에 의뢰를 하셔서 삼재풀이 하고 아홉수니까 그냥 살풀이 해. 살풀이 하면 되지. 돈 벌어서 뭐해?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건가? 불안감 또는 이런 그 막 그 두려움 그런 거에 왜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냥 아홉수, 삼재 믿으신다면은 불안할 거야. 신경 쓰이고. 아 그러면은 불안감이나 믿음감을 활짝 그냥 떨쳐버려요. 여기 대성TV에서 소개하시는 양심 있는 보살님들 계시니까 가까운 보살님 찾아가셔서 삼재풀이를 하시고 아니면은 좀 이제 액맥이라도 살풀이라도 좀 해주시고 이분들 비싸게 안 받아요. 비싼 분들 아니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풀으셔. 부르시면은 또 뭐 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좋고 또 혹시 알아요? 일이 또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 삼재풀이 하는 비용만큼 값어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성TV에 나오신 보살님을 추천드립니다. 그쪽에 가셔서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신다면은 속옷을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그거 이제 액매기 하는 거 살풀이 하는 비용 있으시면 입금 시켜주시고 사진이나 동영상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살님 하면은 그분들이 잘 풀어서 해결해 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방법,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부처님 전에 절에를 많이 다니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셔가지고 산신각부터 산신님한테 좀 올해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향공이랑이라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사탕이나 산신동자 있으니까 사탕이나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사갖고 가서 올리고 절을 하고 내려오신다든지 그 다음에 대웅전 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찰 오래된 절에는 그 절 입구에 사천왕 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천왕문을 자주 틀락날락거리고 통과하게 되면은 잡신들이나 허주 잡귀들이 이좀 장난을 못 쳐요. 이렇게 삼재 들었을 때나 아홉수에 뭔가 들었다면은 그때 이제 안 좋은 그 따라붙은 그 귀신들, 잡신들, 그런 영혼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고찰, 오래된 절에 이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등산 삼아서 바람 쐴 겸, 날씨도 요즘에 봄 날씨가 됐으니까 잠깐 갔다가 오시면은 그것도 삼재의 기운 또는 아홉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소멸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같은 데 가서 염주 같은 거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거. 그런 것좀 하나 부정 역할로 하는 건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나 비싼 거 아니니까 구입해서 이제 걸고 다닌다든지, 이제 그 정도 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재풀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뭐 살풀이 그런 것도 안 하고, 또는 절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그 부처님 전에, 신령님 전에 또절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면서 이 아홉수나 삼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우기는 거죠. 배째라, 나는 몰라, 그런 거 어딨어. 뭐 그냥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든지, 이제 그럴 수 없고 자꾸 신경이 쓰이면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린 대로 이렇게 풀어내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면은 절에 좀 자주 다니면서 이게 부처님 전에, 신령님 전에 절을 많이 하면은 많이 기도하고 절하는 데에 장사 없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나 쓸데없는 그 영혼들의 장난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불길하거나 불안하면은 가까운 무속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뭐 삼재풀이라도 좀 해서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비용을 들이기 싫으면은 가까운 사찰, 절에 가서 뭐 기도도 좀 드리고 염주 같은 거 하나 구입해서 차고 다니면은 그게 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깔끔한 방법이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